나들이. 내가 나가면 장기 자랑은 우리 팀이 1등이다. 나? 부장님 성대 묘사밖에 못하는데. 에이, 날 믿고 일단 한번 나가봐. 파이팅! 근데 김 대리가 또 딴전 부리는 거 아닌지 몰라. 모사와 묘사의 차이를 아시나요? 모사는 사물을 형체 그대로 그림 또는 그런 그림, 원본을 베끼었음 이란 뜻입니다. 묘사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이란 의미로 표현 방식에 해당합니다. 대화에서처럼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새 짐승 따위의 소리를 흉내내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는 성대모사가 옳은 표현이겠죠. 딴전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딴전을 부리다, 딴전을 보다와 같이 쓰이죠. 대화에서는 일이 순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거나 어기되는 것으로 딴지를 걸다로 써야 옳은 표현입니다. 이제 성대모사, 딴지를 걸다, 헷갈리지 말기! 우리 바다.